우리는 과연 언제부터 이 실험동물에 대한 의학들이 쓰였는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태어나기 이전 훨씬 전부터도 우리 인류는 다양한 동물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을 해왔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니 바로 아주 유명한 과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부터 벌써 동물을 해부해서 장기의 기능들을 밝히는 연구들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고요. 외과의사 갈레노스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돼지, 동물을 이용한 장기의 기능들을 수술에 이용하는 실험들을 적용했다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많은 옛날의 사람들이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해부를 하고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과학기술들의 발달로 인해서 현재 우리는 많은 질병들을 정복하고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2020년 팬데믹, 이 코로나19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이 현대의학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이런 놀라운 바이러스의 진화와 우리 인류의 대응도를 보면은 우리 현대의학과 발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바이러스 질병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그렇지 동물에서는 그 이전에도 계속 팬데믹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구제역, 조류독감, 광우병, 뭐 여러 질병들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우리 동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런 질병들이 우리 동물들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일부 동물 질병들은 사람에까지 전염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현대의학은 새롭게 도전을 맞이하고 있고 많은 의사와 과학자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질병을 연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 즉 분자생물학적 기술들이 개발되고 우리가 질병의 원인체를 빠른 속도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질병을 이해한다는 게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원인을 모르고 죽었던 경우가 상당히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면 검체를 얻게 되고 그 검체에서 이 분자생물학적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기술들의 어떤 병원성이 우리 동물을 혹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아 이거는 예를 들면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약을 처방을 받고 우리는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오는 새로운 형태의 병원성을 가진 미생물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미생물체들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검체가 얻어지면 분자생물학적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협동을 하여서 그 원인균을 규명해냅니다. 그리고 그 원인균이 규명되면 이거는 기존에 없던 것이거나 혹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약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약은 치료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한 포함해서 백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약이나 백신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동물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동물 실험을 성공적으로 해서 그 망원경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실제 동물에서 그 약이나 백신이 효과가 있었다면 사람을 통한 임상실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실험을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이 돼야 되고 그런 입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단위에서 그 약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의 원인과 이해를 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기초생물학적 연구부터 시작해서 동물실험, 임상실험, 승인이라는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처럼 네 단계로 짧은 단계라고 보일 수 있지만 이 하나의 단계가 이 과정들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어떨 때는 수십조 원이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예산을 돈을 투자하고도 우리는 약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도 많은 약들을 개발해내고 새로운 치료제들을 통해서 질병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험실 수준에서 기초연구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난하게 통과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물 실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도 말씀드리는 것, 이 바로 실험 동물입니다. 이 동물 실험에서 그 약효나 치료제의 효과가 본능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치료제들이나 백신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돼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 실험하면 과연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미디어에서 이 동물 실험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 노출된 내용들을 보면 주로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쥐나 토끼들이죠. 그래서 동물 실험의 대다수는 쥐와 토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쥐는 임신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3주. 사람의 임신 기간은 40주죠. 단지 3주 만에 한 번에 평균 8마리에서 10마리씩 새끼를 낳고 있는 아주 빠른 속도의 번식 능력과 그리고 얘네들은 유전적으로 개체들 사이의 정보들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을 테스트했을 때 유전체들의 정보들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보이는 약물에 대한 반응들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에 대한 결과들이 매우 신뢰도 꽤 높을 수 있죠.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많은 약들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때는 첫 번째로 해당되는 동물들이 바로 쥐, 설치류 모델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토끼, 소, 고양이, 개, 돼지 뭐 이런 여러 동물들이 저희 수의학에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동물 실험하면은 쥐나 토끼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개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돼지도 굉장히 생각보다 동물 실험을 많이 합니다. 돼지는 그냥 우리한테 단순히 고기를 주는 동물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돼지라는 동물들은 사람의 체중과 비슷합니다. 물론 먹는 돼지는 몸무게가 200kg에서 300kg 나가기 때문에 사람하고 체중이 비슷하지 않고요. 실험용으로 쓰는 돼지들은 미니어처 돼지라고 해서 몸무게가 약 60kg에서 80kg 내외로 실제 사람의 성인 체중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를 이용해서 이식수술이라든지 장기라든지 하는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저는 수술을 다 해봤습니다. 쥐도 해보고 토끼도 해보고 심지어 말도 수술도 해보고 그 다음에 개, 돼지, 고양이 이런 수술을 해보면 동물마다의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피부의 두께, 지방의 느낌, 근육의 두께, 그 다음에 근육의 강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동물의 특성에 맞고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장점을 갖고 있고 장점에 맞는 우리가 실험 동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험 동물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 사례들 중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사례만 뽑아서 오늘 강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이 백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체감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백신이 시작되게 되면서 마음의 안도를 어느 정도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백신의 시작은 과연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에 계시는 제너드 에드워드라는 이 의사 과학자에 의해서 백신은 개발되었습니다. 당시에 1970년대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천연두라는 무서운 바이러스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천연두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이 치료제도 없이 대부분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 세계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목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목장에서 젖을 짜는 사람들에게서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젖을 짜는 사람들만 천연두에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연히 살펴본 결과 사람에서 말하고 있는 천연두, 스몰팍스라고 하는 거 왼쪽 그림이고 그 다음에 소에서 나오는 비슷한 증상이 있는 우두라고 하는 카우팍스라는 질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에서는 이렇게 카우팍스라는 질병이 많이 있는 질병들인데 이 카우팍스에서를 만지는, 즉 젖을 짜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들은 이 카우팍스를 만지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를 계속 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카우팍스의 바이러스가
이 사람들의 천연두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만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천연두 바이러스와 유사한 이 우두 바이러스에 계속 감염이 되고 있었고, 그 감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려도 이미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에드워드가 아, 바로 이거다. 바로 이 소에 있는 이 우두에 걸리게 된 거기서 생기는 이 물질들, 보통 이제 감염이 되면 농 같은 고름 같은 게 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 사람이 맞으면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분리해가지고 실제 백신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처음으로 에드워드가 우두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소에서 얻어진 고름을 사람에게 접종을 하는 것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너무나 파격적인 실험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의 물질을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물질을 사람한테 든다. 그래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 물질을 맞는 사람은 소처럼 변할 것이라 라고 하는 어떤 패러디하는 그림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저걸 맞으면 소처럼 머리가 나빠질 거야 라고 하는 비과학적인 사실들도 지금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비과학적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도 일부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 나쁘다, 무조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비과학적인 사실들로 인해서 죽는 사실들보다는 이렇게 실제 과학에 기반을 해서 치료를 했을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전 세계의 백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왜 백신이라고 했을까요? 많은 단어들이 있었을 때 그냥 소의 고름이라고 했어도 됐을 텐데 백신, 바로 그 어원을 보면은 라틴어로 바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VACCA, 바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카라는 단어는 라틴어를 의미로 암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암소의 우두에서 얻었기 때문에 이 암소의 뜻을 갖고 왔고 백신, 바카에서 나와서 백신이라고 후에 명명이 돼서 현재 우리가 백신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카우박스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백신 생산 정보들을 이해하게 됐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도 전 세계 선진국의 많은 과학자들이 빠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체 해독을 했습니다. 해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웠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영국, 중국, 미국 많은 국가들이 자, 이 바이러스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보니까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일명 왕관 바이러스라 이런 말도 붙기도 하고요. 처음 있는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병원성 미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동물이 필요했어요. 애니멀 모델. 이 동물이 필요한데 어떤 동물이 좋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던 거죠.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이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서 발췌한 동물인데 고양이, 닭, 개, 오리, 페렛, 형질전암 HC2 마우스, 햄스터, 고양이, 원숭이, 돼지 등 다양한 동물들을 가지고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걸리고 그리고 걸렸을 때 사람처럼 비슷한 증상이 나오는지, 그래서 상부 호흡기계 증상에 기침 증상이 있는지, 열 증상이 있는지,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동물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백신 실험을 하게 되어 있죠. 여러 동물들을 테스트해 본 결과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해서 햄스터와 이 페렛이 가장 사람과 유사하게 감염이 되고 있고 그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고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우리가 맞고 있는 이런 백신들은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햄스터나 페렛을 통해서 그 효과가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페렛 하면 아주 귀여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족제비과 동물인데 아주 귀여운 동물이지만 이 페렛이라는 동물이 되게 특징적인 게 사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의 호흡기 감염과 매우 유사하다 보니 인플루엔자에 대한 오랜 연구도 했었고 또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매우 유사했어요. 우리나라는 이 페렛을 많이 키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동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페렛을 만지는 사람은 사람한테 올 수 있고 페렛에서 사람, 사람에서 페렛을 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수천 마리의 페렛을 안락사하기도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임상 실험을 거쳐서 안전성이 확인돼 가지고 미국의 화이자나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유명 제약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백신을 얻게 되었고 그 백신들이 여러 국가들을 도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빠른 속도로 백신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에서 시작된 백신의 연구가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처럼 개에서도 다양한 백신들이 개발돼서 확립되어 있습니다. 개는 인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저는 진료를 하면서 제 진료의 90% 이상이 개입니다. 제가 수의사를 타고 처음으로 진료를 할 때 가장 많이 겪었던 중에 하나가 바로 파보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질병이었습니다. 개가 파보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피가 섞인 똥을 계속 쌉니다. 그러면 시름시름 앓다가 아무런 처치도 못하고 죽게 되었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백신에 대한 예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도 있고 그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백신의 프로토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에서도 앞서 사람에서 만들어진 여러 프로토콜들이 있는 것처럼 개에서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백신들을 감기 그리고 설사, 홍역 많은 질병들에 대해서 프로토콜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백신들은 실제 효능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수의사를 하고 진료를 할 때 이 파보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에 자려고 하면 응급으로 와가지고 보면은 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또 백신 안 했구나. 그래서 백신을 얘기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백신을 하게 되면 이게 당연히 사람들이 치료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많은 보호자들에게 동물단체들과 수의사들의 교육을 통해서 지금은 이 백신에 대한 효과가 매우 잘 퍼져 있어서 이 파보바이러스에 걸리는 개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걸 직접 목격하는 저는 저희 딸과 아이들에게도 병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많은 백신들을 예방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부작용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열이 날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건강하다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백신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